어쨌든 신느님을 받아서 얇은 외벽이 밖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대주가 외부 기라평보다 더 흔들리게 되면서 나사가 더잘 풀리게 되고, 다시 나사를 쪼아주더라도 외벽이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이므로 쉽게 다시 풀리게 됩니다. 또 외벽이 늘어난 만큼 지대주도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서 교합이 낮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지대주나 픽서츠가 부러지는 단점까지 추가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졸평의 결합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나사가 풀려서 지대주가 흔들리게 되면 그 틈으로 잇몸 속에 음식물이나 지태가 잘 끼게 되고, 따라서 임플란트 주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염이 자주 생기다 보면 치조골의 흡수로 이어져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결합형인 경우 지대주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크라운도 낮아져서 교합이 낮아지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대주가 파절되면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크라운도 새로 해야 됩니다. 심각한 것은 나사가 파절되는 것으로 만약 제거가 안 된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고, 픽서츠가 파절되면은 역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이 나사가 픽서츠와 파절되기 직전 사진인데, 픽서츠 주위로 여기까지 이미 염증으로 고립수가 되니 외벽을 받쳐주고 있던 뼈가 없어지므로 더 쉽게 밖으로 늘어나게 되고, 마침내 오른쪽 사진처럼 나사가 부러져 있고 픽서츠 외벽이 이만큼 늘어나 있으며, 이 부분의 외벽은 떨어져 나가서 테두리선이 안 보입니다. 교합량이 작은 여성이라서 그래도 13년을 버틴 것이고, 교합량이 큰 남성은 8년 만에 지대주나 나사가 부러지고 역시 염증과 치조골의 흡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8년 이상 경과된 경우는 양호한 거고, 2년 내지 3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름이 5mm라면 외부 결합형 외벽 두께는 1.5mm가 되고, 내부 결합형의 경우는 지대주가 0.15mm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외벽의 두께가 1mm가 되는데, 가장 굵은 부분은 1.5mm고 가장 얇은 부위도 0.5mm가 되니까 해볼 만합니다. 따라서 2번, 3번 문제는 지름 5mm 이하의 내부 결합형 픽서츠에서 주로 나타나고, 지름이 작을수록 환자의 교합량이 클수록 빨리 나타납니다. 지름이 작을수록 픽서 외벽의 두께가 그만큼 얇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름 5mm 이상을 씹을 만한 넓은 골폭을 가진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빼이식을 해서는 골폭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과 골폭을 무시하고 굵은 픽서츠를 심어서도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